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부활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복음의 한 완결을 이루는 요소이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다면 성육신의 의미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길이라. 그 길은 자기 혼자 걸어간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위한 길이 되게 하시겠다, 모델이 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점을 치는 거죠. 인간으로서 정점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33년여의 짧은 생에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인생을 완성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주님의 편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부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로 인해서 좀 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약속이 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유학을 와가지고 그때 동구권이 열려서 이제 방언 넣는 게 힘들고 그래서 기숙사가 힘들었어요. 동쪽 구동독 지역에 있던 학생들이 서독 지역에 있는 그 학교들로 대거 공부를 하러 이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떨어지니까 동독 지역에는. 특히 그 학생들 생각에 자기들이 이제 동서독의 차이를 극복하고 잘 되려면 뭔가 전망이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가 있던 도시에도 법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1,500명이 몰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랄랄라 뭐 전공하냐? 그러면 유랄랄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을 구하러 가면 그 슈튜덴텐베어크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줄들이 쫙 서 있어요. 그 신청서를 내고 신청서만 낸 게 아니라 또 자주 찾아가서 내 거 방 어떻게 됐냐고 그걸 또 독촉을 해야지 방을 준다고.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끼리 자주 가서 이렇게 괴롭혀야 마지못해 준다 그런 거죠. 줄을 쭉 서 있는데 누가 그 줄을 무시하고 그냥 쭈르륵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가만 안 놔두죠. 할로? 할로? 그러면서 너 혹시 특별 테르민 있어? 쳐다보는 거죠. 아니면 뒤로 가. 특별 테르민 있어? 예, 테르민이 있다는 것은 선진국의 표시죠. 그래서 후진국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들이미는 사람이 임자고 먼저 가는 사람이 그렇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다. 버킹엄 궁의 행사와 같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미 쫙 다 파악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의전 계획 다 파악되어 있고요. 그날 일어나는 모든 행사 계획들 다 파악했었어. 귀빈들에게 미리 주는 공문만 이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왕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문만 이만큼이에요. 모든 것은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20주년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손님들을 뭐 별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예. 저는 예, 순장들하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남기면 좋겠다. 20주년이니까 그랬는데 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잘 준비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풍성한 의미 있는 예배가 됐는데 예, 외부 손님들은 몇 분 예, 초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슈발박 타펠에 있는 예, 독일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알았대요. 우리는 이렇게 미리 계획 세우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은 이제 오래 상대하면서 헤얼리 내가 우리는 당신들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아마 초대할 마음이 저는 사실 초대 안 하려고 한 건데 초대할 마음이 있지만 미리 얘기를 못 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쳐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 그라페 씨 내외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 그라페 부인은 우리 교회를 건축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슈발박타펠에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와서 당신들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와서 돈 갖다 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네 교회를 지으라고. 예. 당신들은 당신들 지붕이 필요하다고.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예, 이웃을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독일 사람 100명이 모여도 교회를 짓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못할 게 뭐냐. 교회를 지으라고.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헨리 은행은 뭐 하는 곳이냐. 돈을 빌려주고 그렇지.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야. 그러니까 돈이 안 빌려줄 수가 없어. 우리한테 정권을 주면 우리가 돈 빌려주는 은행을 찾아줄게. 그랬던 분들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와서 감격을 했던 분이고 너네 예배에는 두 가지 특별한 게 있다. 슬픔과 기쁨이 있다. 트라우르시카이트와 프로엘리시카이트가 있다. 이건 복음의 두 요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깊이 마음에 새겨두는데 모든 행사 때마다 우리가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참여하고 항상 30분 전에 미리 와 있어요. 그분들이 미리 와 있어요.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와 있어요. 네, 그 20주년 기념 예배 때도 왔는데 그 그라페 부인이 저에게 캘리그라피 같은 아주 거색 창연한 중세 글씨 같은 걸로 저에 대한 헌사를 써가지고 액자를 하나 해가지고 오셨어요. 굉장한 정성이에요. 굉장한. 그 외 중세 때나 쓰는 말 같은 고색창연한 그런 표현으로 멋지게 저에 대한 헌사를 써가지고 제가 김병구 지사님한테 이거 일반 독일어하고 좀 달라서 해석 좀 해줘 그랬더니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기억나요? 예? 기억나니? 네. 그 딱 써가지고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것은 미리 테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독일 같으면 그런 정도 잔치에 두고 손님 초대하면 한 1년 전에는 될 거고요. 6개월 정도에는 이제 팜플렛이 벌써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느냐 하는 것도 적어도 얼마 전에는 해가지고 밥을 먹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 초대도 안 했죠. 근데 왔죠. 근데 막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또 막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들은 알아서.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느라고 우리는 이제 갑자기 그렇잖아요. 뭐 왔다 가면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그래서 이리 와. 그래서 앉아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자리를 쫙 마련해 놨더니 식사하러 갔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밥을 먹을 거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에?
포기를 했더래. 그냥 가셨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포기를 했더래.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뭐 G7 경제는 도달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쪽 문화로는 선진국에서 이만큼 모자라요. 근데 구원의 계획은요, 초초 선진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다 세워놓으셨어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부터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복음에 대한 계획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전에 세워놓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예.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은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예. 여러분, 손흥민이 왜 손흥민인 줄 아세요? 예. 자기 아버지가 손흥민이 되기로 미리 정해놓은 거야. 예. 그래갖고 왼발, 오른발 어릴 때부터 수술을 몇천 개씩 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자녀들 뭐 운동시키는 부모가 있는데 손흥민 부모만큼 되려면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아버지가 자기의 생애를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도 아마 수없이 그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자식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길이 안 열리는 날 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되자고 그러는 거라면 나는 벌을 받을 거야. 이거에서 내가 영광을 보려고 내가 그러는 거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아마 자기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예? 나는 그냥 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라는 자기 각오를 계속 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예? 프리미어리그의 분데스리가의 가장 큰 아레나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결승골을 넣고 예, 유니폼을 벗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상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사람만이 세계적인 스타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 분이신 거죠. 예,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의 짝사랑이 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는 스스로 약속하고 그 죄인된 그들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얻으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인 하나님의 의가 그러한 것이라는 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체가 되는 그 주님은 우리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 우리가 그 부활체를 얻기까지 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말씀 가지고 말씀 요약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귀찮으니까 어제 큐티로 그냥 끝낸 분들도 있으시고 예, 그래도 말씀 요약 한 번 더 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예, 뭐 둘 다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어제 말씀을 요약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체를 얻기까지 그 시간의 유예, 시간의 공백 사이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수의 목을 누르고 우리의 대적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신다. 거기에 굉장히 힘을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 어제 거를 다시 들으세요. 네. 네. 정신이 혼미하셨으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놀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꼴이 어쩌려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 푸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은 그 정도 작전 계획을 안 세우고 전투에 임하실 리가 없어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착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가정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렌즈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그 믿음의 레이스를 가다가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능력. 돌이키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능력뿐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굉장히 그 난해한 구절이 하나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도록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내가 생각하면 늘 눈물인데, 물론 그분들도 허물도 많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보기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그런 내리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에게도 남겨주신 흔적과 같은 거죠. 예,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실마리를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이름이 없이는,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의 사랑은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연옥이죠. 연옥, 연옥.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에 다시 빠졌거나, 그리고 결정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임시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옥은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이에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그리고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도 이 연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레고리 대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로마의 주교였는데, 그리고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주후 590년에서 604년까지 14년 동안 로마 교황을 담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사 시절에 수도원에서 죽은 수도사를 위해서 30일 동안 매일 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이제 그 자기가 대신 드려준 미사 때문에 다른 수도사에게 그 영혼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 미사의 덕분에 연옥에서 풀려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게 받아들여져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한 1000년 동안 캐톨릭 안에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성경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아마도 근거로 해서 그런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캐톨릭에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이것이 마땅하게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담을 헐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29절에서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회심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살고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분명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거기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완결판이 아니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을 때에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긴가민가해요. 그냥 긴가민가해요. 뭐 십자가 좋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거 좋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전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죽음의 독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면역될 수 있는 백신은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거라는 그 확신이 바로 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능력.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30절에서 얘기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매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에베소에서 그 바울사도와 그 일행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거나 그래서 뭐 글라디에이터가 되었다든지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은유적인 표현인지, 맹수처럼 달려드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지, 아니면 정말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가 은유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죠? 신약성경에서 저는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이 사도들에게 심취해서 그들의 기록을 다 찾아보고 그들에 관해서 쓴 책은 다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번역된 말로도 그 사람들의 문체가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거 경험하죠? 안 경험해요? 예. 제가 그런 식별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한 20년이 넘었을 즈음에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이제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블로그 비슷한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SNS는 아니지만 그 인터넷에 그 창에서 이제 그 뭐 동창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단톡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익명으로 들어와요. 근데 2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같은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 중에는 이제 중간에 졸업하고서 어디론가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 목사는 안 된 사람이야. 예, 졸업하고 어디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아.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 내가 볼 땐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안드레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글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글을 또 안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동기들이 저 안드레가 누구냐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요. 제가 그 글을 쫙 보니까 누군가 얼굴이 생각나요. 예, 말하는 방식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아니래. 내가 그 이유를 근거를 댔어요. 말하는 표현과 거기 묻어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벌써 20년 전이지만 그리고 친하지도 않았어요. 학교를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전공을 바꿔서 뭐 고대를 갔든가 그래요.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현대 백화점 계열 어디에서 있다가 임원으로 퇴직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실마리를 찾아서 근거를 댔어요. 쭉 해가지고 한 5가지, 6가지 그랬더니 맞았어요. 실제로 그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은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바울사도의 글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었겠다 하는 게 오고요. 그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가, 또 표현에 의해서,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이 그 헬라어 문체를 분석하면서 이게 진짜 바울의 글이냐 아니면 제자의 글이냐 누가 대필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2000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예. 제가 느끼겠어요. 번역된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의 글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죽음과 싸우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을 맞고요. 또 3번 매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그 드넓은 바다에서 하루 밤낮을 풍랑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강물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거지청대의 위험을 당했고 여러 번 수고하고 다니며 잠 못 이루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고 자주 굶고 춥고 벌거벗었습니다.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여기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겠느냐, 그런 거죠. 예. 아마 우리가 그럴 거예요. 처음에 좀 아플 때는 나를 구해줘 데리고 가. 그런데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면 이제는 자기도 낙심해버리는 거죠. 내버려둬.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러나 바울사도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거예요. 마치 어디에선가 호연지기가 올라오듯이, 마치 어떤 죄에 대한 자기를 괴롭히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마치 분노를 표하듯이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매일 나를 위험에 빠뜨리겠는가? 왜 날마다 육체적인 죽음에 직면하겠는가?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이것이 훨씬 사실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지만 그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선교사들은 관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관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면서 관에다가 다 자기 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군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들은 떠났어요. 열대병으로 그들이 죽기 전에 자기 소지품을 다 관에다 놓고 자기도 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존 페이튼이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어요. 1858년에 자기 아내와 같이, 예, 정말 먼 거리를 항해를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그 19세기 중반에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즈라는 그 군도에,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정말 먼 곳입니다. 예,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인데요. 불과 몇 년 전에 그 앞선 선교사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고, 그리고 그 바로 백사장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먼저 내려간 이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잡혔고, 거기에서 그 식인종에 의해서 잡혀 먹었습니다. 그 배에서 그 모습을 봐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존 페이튼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만류했습니다. 당신 식인종에게 먹힐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페이튼이 그 딕슨에게 한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딕슨 씨, 당신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당신의 미래는 이제 곧 무덤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무덤에 묻히게 된다면 당신의 육체는 벌레가 먹을 겁니다. 당신에게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죽어 벌레에게 먹히든 식인종에게 먹히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체를 아름답게 입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고 홀리클럽을 결성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했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2%가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죽음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실패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도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이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그 모라비아 교도들, 독일 사람 진덴도르프 백작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물론 그들은 영국 사람들이었죠. 당시에는
영국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왔고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뱃사람들이 그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조용하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풍랑이 가고 이 모라비안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여자들과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가 웨슬레의 마음에 깊이 충격으로 사로잡혔고 그는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고 거기에서 그는 진정한 확신을 얻게 되고 복음이 그 안에서 완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은 부활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능력. 첫 번째는 믿지 않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권한을 이기는 능력,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능력.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초라한 죽음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늘 바닥만 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은밀한 쾌락을, 예,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쾌락을 좋아하면요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보니까 맨날 뭐 넷플릭스나 보고 앉아있고 무슨 복수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고 휴가 계획이나 짜고 그래서 이렇게 뭐 돈이 얼마 있는가 쉬어보고 있으면서 예수님 위해서 대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양이 빠져요, 그렇죠? 예. 알고 보니까 바닥이고 나이롱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첩자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게 얼마나 모양이 빠지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능력.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잘 안 봐요. 그런데 막 간증이나 뭐 하다 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짜가면 어떡해요? 그럴까 봐 마음이 두근거려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벅찹니다. 그렇군요. 주님 살아계셨군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내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자주 간증 드리지만 한국 돌아간 최혁준 집사가 코로나 걸려서 앰뷸런스 타고 호흡곤란으로 바텀북 병원에 가서 그때는 초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도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전화했더니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이,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목이 완전히 막 그러고 있는데 호흡도 곤란이고 그런데 목사님 저 흔들림 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그 말은 정말 마음에 안도가 되는 기쁨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계속, 네. 그의 아내도 저쪽 호프하임 병원에 역시 앰뷸런스 타고 갔었습니다. 폐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권한을 견디는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살얼음처럼 힘들지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기를 바랐습니까?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길 바라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이고 주님이 택하셨고 부르셨으니 고난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분량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그 열매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이기도록 주님은 원수의 목을 밟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그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를 확신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